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이 신비아파트 시즌 2 고스트볼 X 고스트칩 디럭스 1세트 그리고 고스트칩 카드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오싹하지만 재미있는 신비아파트의 새로운 장난감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박스 안에는 신비아파트 모형 그리고 고스트볼 X 소환구칩 그리고 신비 피규어 클립 홀더 그리고 손잡이 홀더가 있습니다. 우와! 고스트볼 X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점이 이 소환칩이 동그라미 모양에서 직사각형 네모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먼저 고스트볼 X에 클립을 끼워볼게요. 그러면 손목에 고정하기가 쉽겠죠? 칩을 넣어줘! 칩을 넣기 전에 신비 피규어를 넣을 거야. 쭉. 난 얼짱 도깨비 신비님이시다. 신비 넉살이 더 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소환구 칩을 넣어볼게요. 카바를 닫아줘. 카바를 닫아줘. 네가 이 고스트볼 X의 주인이야?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가 나와요. 네 가지 버전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와, 더 멋져진 것 같은데? 고스트볼이 이렇게 원형에서 팔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오, 업그레이드 된 고스트볼 X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액션 라이트를 비추면 신비 이미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껌껌하게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액션 라이트를 비추면 조그만 불빛에서 점점 커지는 신비! 와! 반가워 신비! 이렇게 기본형일 때는 멀뚱멀뚱한 신비였다가 180도 바뀌면은 액션형 빔이 나와요. 어! 번개 맞는 신비다! 두 가지 버전의 라이트를 즐길 수 있대요. 그리고 고스트볼 X의 또 하나의 비밀! 이 버튼을 누르고 마구마구 흔들어주세요. 우와, 이렇게 파워업이 된대요. 반짝반짝 불빛도 나고 엄청 강력해진 파워업이 됐어요. 이번에는 고스트칩 디럭스 1세트와 고스트칩 카드 세트를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어봤는데요. 신비아파트 시즌2에서는 또 새로운 귀신들이 나온대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신비아파트의 외관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아파트가 반투명하게 변했어요. 에메랄드빛인데? 쏙 열면은 이 안에 피규어를 쏙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칩도 쏙 네모나게 변했어요. 안녕! 어? 새로운 귀신 어떤 귀신인지 궁금한데? 한번 소환구칩에 넣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럼 어떤 귀신부터 만나볼까? 어느 귀신부터 만나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신비아파트 시즌2 1화에 등장하는 귀신은 바로 혈안귀래요. 뒤에 눈이 세 개나 달려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큰 눈과 몸에도 눈이 있잖아? 어떤 귀신이지?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사연을 들어볼까요? 귀신 소환! 옷도 빨갛지? 어, 맞다! 난 빨간 눈동자! 혈안귀예요! 빨간 눈동자를 가진 귀신이래요! 소름 돋아! 원통 사이에서 빨간 눈이 보일까? 문틈 사이에서 빨간 눈으로 보고 있다고? 무서워! 그리고 이렇게 고스트 카드가 들어있어요. 각각의 귀신들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혈안귀는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을 피해서 버려진 냉장고 안에 숨었다가 세상을 떠난 원귀래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귀신이 됐을까? 이렇게 온몸에 빨간 눈들이 많이 있어요. 눈 마주치면 진짜 얼어붙을 것 같은데요? 한번 혈안귀에 소환구 칩을 넣어볼까요? 귀신 소환! 커버를
180도 돌리면 나는 어둠 속의 붉은 시선 혈안귀. 어둠 속의 붉은 시선 혈안귀. 혈안귀 공격. 이렇게 레이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리면 혈안귀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원귀였어요. 무서워. 신비 아파트엔 정말 사연 많은 귀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2화에 나오는 사름귀를 만나볼게요. 오, 사름귀네. 생긴 게 얼굴에 입술이 이렇게 세로로 생겼어요. 뭔가 귀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백설공주같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연을 가진 거지? 귀신 소환! 나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랩도 잘하지! 에이요! 우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랩도 잘하는 귀신이래요! 돌려봐! 돌려보라고? 가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소녀의 원기래요. 사람들의 눈, 코, 입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하네요.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노래가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워요. 하리가 과연 사름귀의 원한을 잘 풀어줬을까요? 그럼 한번 소환구칩을 넣어볼게요. 파괴의 선율 진짜 어울린다. 이렇게 빔을 쏘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름귀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귀신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베이비 귀신인 것 같은데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누구지? 귀요미송을 이렇게 바꿔 부르다니. 벨라는 아기 인형 속으로 들어간 엄마에게 버림받은 영혼이래요. 상대의 정기를 뽑아들여 자신의 힘으로 만든다네요. 괜히 벨라랑 게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벨라에게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다니 속으면 안 되겠어요. 벨라의 소환구칩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영혼을 흡수하는 힘! 액션 이미지가 나와요. 귀엽다고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귀신! 4화에 나오는 이 귀신은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귀신이지? 유라도 그런 것 같아요. 주사가 더 무서워요. 난 태백이! 말썽 피우면 꼬라고 주사 맞을 거예요! 친구들! 말썽 피우지 마세요! 꼬라고 주사 맞은대요! 이 백위기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복수하려는 간호사의 원기래요. 원한이 워낙 강해서 죽은 영혼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으악, 간호사 귀신이라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소환구칩을 넣어보겠습니다.
기본 이미지가 있고요. 180도를 돌리면 액션 이미지가 나와요. 병원 가는 것도 무섭고 주사도 싫은데 주사보다 배귀기가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렇게 신비아파트 시즌2에 새로운 4명의 귀신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울 것 같나요? 유라는 델라가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엄청 좀 귀여워서 착해 보이는데 영혼을 다 빨아들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유라. 그리고 혈안기도 무서워요. 집에 냉장고 지나갈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설운기는 이렇게 피규어일 때는 정말 귀여운데 귀신으로 변하면 입도 엄청 커지고 진짜 무섭대요. 배기기도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데요. 쿵쿵쿵. 주사 놔준다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새롭게 돌아온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이야기도 더 강력해졌다니 장난감도 업되었네요. 신비도 조금 더 잘한 것 같고. 유라도 얼른 크라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